네가 공항에서 찾은 건 공범이 아니야. 넌 국제선 출국장으로 곧장 가서 네 여권까지 챙겨서 그런데도 출국에 아무 관심이 없었지. 범행을 저지르고 이 나라를 뜨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단 아무 노선이나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게 맞아. 그런데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단 말이야.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이 공범이었다면 전화를 했거나 만날 약속을 미리 했겠지.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. 공범 같은 거 없습니다. 나 혼자 했어요. 네가 체포되던 그날 그 시각에 공항에 누군가 또 있었던 거야. 넌 그놈 잡으러 간 거고 도망치려고가 아니라 출국장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제서야 티켓을 끊으려고 한 것도 이미 그놈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놈 잡으려고. 누구야 그 새끼?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. 야, 그 새끼! 미래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람 공항까지 달려가게 만든 놈 누구야? 기분이 어땠을까? 죽어있는 영수 옆에 네가 즐겨 쓰던 장미무늬 칼이 놓여져 있을 때, 누군가 영은수 죽이고 네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, 너 연먹이고 너 병신 만들려고 연쇄에 일하는 척 계략을 꾸민 걸 알았을 때 잡아야지. 어떤 새끼인지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을 거야. 왜? 넌 이유 없이 사람 죽이는 사이코하고 스스로 다르다고 여기니까. 죄 지은 사람들 전부 죽여도 된다는 과대망상. 그 사이코 새끼들보다 더한 새끼니까. 내 사건에서 범인도 금방 알아낸 거지. 그치? 봐. 이놈이 범인이야. 넌 이놈 잡으러 간 거고. 할 말 없습니다. 왜 감싸주는 건데? 도망치다가 잡혔다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왜 이 새끼 감싸주느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? 네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사이에 이 새끼 다 먹고 도망가고 있어! 할 말 없어요. 변호사 필요 없으니까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. 이유가 있겠죠? 지금 말 못하는 이유가. 내가 찾아내겠습니다. 헛벅 걸치다가 남 받쳐주려니까 많이 힘들겠어. 아닙니다. 똑같은 공무원인데요. 이게 직장에 미련이 아직 많은 것 같은데. 저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. 전에 걸렸지. 맞으세요 아마? 맞으세요? 아, 그 TV에 나오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? 회장님 저 과대평가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는데요. 제가 흘리고 싶어도 뭐 아는 게 있어요, 흘리죠. 저 TV에서 떠들기 전까진 새까맣게 몰랐습니다. 자들아. 예. 오늘 수석실에 은행장 왔었더나. 아, 죄송합니다.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. 저는 모르는 얼굴이라. 은행장이셨습니까? 다른 사람은? 다른 일이 있었거나. 아, 손님 오시자마자 수석님께서 바로 심부름을 보내서 전 다른 일은 모릅니다. 죄송합니다. 무슨 심부름? 장학재단에 편지를 한 장 보내라고.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모님께서 하시던 데더라고요.
예, 회장님. 청소장학재단 문의사 전화 연결해. 알겠습니다. 어, 문의사. 내 물을 게 있는데 오늘 내 사위가 그쪽에 뭘 보냈나? 돈을 옮기다니.